자, 또 이어서 진행을 해 나가죠. 379페이지 관리처분 수립 나와 있죠. 자, 조금 전에 우리는 분양 신청 기간을 보았죠. 그래, 이 분양 신청 기간이 주어지면 그 사업장 안에 조합원으로서 토지 등호 소유자들이 분양 신청하고 싶다.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하고 싶으면 이 기간 내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 시행자한테 분양 신청했어요. 그래, 분양 신청 기간이 다 끝납니다. 끝나면 분양 신청 현황을 알수 있죠. 그 현황을 기초로 해서 분양을 해주게 한 계획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업장을 접수해 관리하게 한 그런 계획서를 만드는데, 분양 처분을 행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게 한 계획, 이걸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요.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 시행자가요. 그래, 이때 이 시행자는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느냐, 분양을 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집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양 설계. 분양 설계. 이거 여기에 있는 건물 싹 철거하고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싹 대지 만들고, 그리고 여기다 아파트 진다. 아파트 진다면 이렇게 전체적인 분양 설계해요, 이렇게. 그래? 이런 분양 설계 꼭 집어넣고, 그다음에 분양 대상자가 누구누구다.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 그 종전 토지 건축물 가격 얼마짜리고, 그자들에게 얼마짜리를 분양해 줄 것이다. 분양 예정이 그 대지 건축물 추산해.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 사업비. 그리고 이 안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에 있었던 그 세입자가 누구누구인가, 그네들의 권리는 뭐가 있는가, 그 평가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 다 집어드는 계획이 바로 이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에 소유권의 권리가 뭐뭐 있었는가, 이런 걸다 조사해서 관리처분에다 집어듭니다. 그 내용을 379페이지에서 볼수 있어요. 이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꼭 포함시킬 내용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까지는 꼭 읽어두시고,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을 담아서 관리처분을 수립합니다. 이때 이 보면 종전가를 확정하게 되고요. 그럴 때 어떻게 확정하냐, 방법이 나와요. 1-1을 보면 재산 권리 평가해가지고 이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인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 추산액이라든가,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사업신고 고시가 있느냐 기준한 가격,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그 평가에, 이런 재산이라든가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박스와 같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1번, 그 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 자들을 동원해서 평가케 하고 산술 평균에서 매기는데, 이때 가번과 나번을 볼까요? 그 사업장이, 이 사업장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장이다, 재개발 사업장이다, 그러면 이 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하는 자를 누가 동원하는가?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해서 2명 이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2명 이상이 들어오니까 2명만 동원해도 돼요. 이상은 자유고요. 그래서 한 업자는, 감정평가법인 한 업자는 A 것을 2억 5천으로 매겼고, 감정가를. 또 하나의 업자는 A의 그 종전 토지 건축물 가격을 바로 3억으로 매겼다. 그러면 합산해요. 합산하면 5억 5천이 된가요? 합산해서 보니까 5억 5천. 5억 5천을 다시 2명으로 나눠요. 그러면 그게 평균가 되죠? 그러면 그게 A의 종전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술 평균에서 가격을 매긴다는 것.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들어온다는 것. 누가 선정하냐? 시장 군수 등이 선정해서 투입된다는 것. 그런데 나번은 또 달라요. 이 장소가 재건축 사업장이다 그러면 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청에서 한명 이상을 찍어서 보내고,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서 보낸 한 업자가 와요. 그래서 같이 이제 매겨가지고 평균을 내요. 약간 차이가 있죠. 재건축하고 재개발 주관협사업은 이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조직을 동원할 때 약간 차이가 있음을 비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면 박스 안에 2번 사업시행자는 이 감정평가를 하게 될 때고요, 시장군수 등에게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합니다.
그리고 시장수 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다음에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그 감정평가했던 법인들한테 지급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걸 시행자인 조합청한테 넘겨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이제 사업시행자가 이걸 실시 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걸 수립했어. 이걸 확정하려면 인가 또 신청합니다. 인가 신청은 누구한테 하느냐? 시장 군수들한테 가요. 인가 신청해서 만약 인가가 떨어지면요, 이 계획은 확정돼 버리거든. 그러면 바로 내가 분양 신청했던 조합원인데 내 건 탈루됐다. 그러면 나는 분양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인가를 신청하러 가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그 토지동거수한테 야 이거 문제가 없는지 한번 봐라 라고 공람을 시켜요. 공개 열람을 시킵니다. 이때 공람은 30 이상 보장해요. 그래 이제 공람 시키고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인가 신청해. 인가 신청하면 시장 군수 등은 인가 신청하고 나서 며칠 내에 인가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냐. 30일 내에 인가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인가 이것도 알았어요. 그래 인가부는 30일 내에 인가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면 돼. 근데 이 서류가 엄청 들어왔는데 도저히 이거 시장 군수가 판단이 힘들어. 이게 적정하게 만들어진 서류인가. 이 타당성 검증을 전문기관한테 의뢰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기간을 60일로 늘려줘요. 이렇게 60일 만에 인가부를 결정해서 알려줄 텐다. 이걸 체크하겠습니다. 380페이지 하단부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은 분양시행 기간 종료 분양시행 현황 지도에서 관리시행을 수립했다는 시장수한테 인가받아라. 이 인가받는 내용은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 변경과 중지인가 폐지인가 받아라. 다만 경매한상은 변경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것이 경매한상이냐. 오른쪽에 바로 이 2번 정관이 변경돼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변경돼서 관리시행을 변경했다. 이건 자동적으로 변경되니까 경매한상이니까 변경시행하면 돼요. 매도 청구에 따라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리시행을 변경할 때도 경매한상의 변경 인가가 아니라 신고. 4번 이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서 분양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그런 관리시행 계획 변경도 변경 신고하면 된다. 특히 5번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그 이 분양신했던 자가 A인데 분양을 받기로 신청했는데 분양권을 포기하고 바로 자기 임대주택 달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변경할 때는 경매한상 변경이니까 변경신고하면 된다. 5번. 자 동그라미 2번. 사업신가는 관리처분 인가 신청하기 위해 며칠 전에 공람식 의견으로 30일 받으시고 동그라미 3번. 시장군수 등은 시행자의 관리처분 인가 신청하기 며칠 전에 인가를 결정한다. 30일. 다만 그 시장군수 등은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에 체크. 타당성을 요청하면은 며칠 이내에 인가를 결정한다고 60일. 그리고 만약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내주게 되면 고시합니다. 그래 이제 고시가 있었다 합시다. 그래 오케이 그렇게 사업장을 접수해서 관리하고요. 사업 끝날 때까지 그 계획대로 분양처분해서 줘도 됩니다라고 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 군수 등이 인가하고 고시해 줬어요. 이제 확정됩니다. 인가고시 넘어가 보시면 자 넘어가서 4번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과 인가의 조정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인가시행이 들어왔어요. 시장수도한테. 근데 이 서울에서는 인가권자가 누구냐면은 각각의 자치구청장이거든요. 육대광시도 자치구청장 육대광시 군수죠. 이때 팔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인가권자예요. 그때 인가권자가 이거 인가 내려버렸다. 그러면 급속도로 이 사업이 진척되거든요. 그러면 어떠냐? 인가 고시에 따르면 바로 기존원춤을 싹 철거해 들어갑니다. 이 인가 고시에 따르면 기존원춤을 철거해 법적으로 노후불량화된 건축물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사업장 안에 있는 노후불량화된 건축물이 다 철거되니까 여기 다 이삿짐 싸고 나가야 되죠. 한 번에 이삿짐 싸고 그 시에서 뿔뿔이 헤어져서 나간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거 아닙니까? 그런 단지가 여기저기 속출한다. 그런 사업장이 속출한다 그러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여러 가지 주택 수급 문제도 있고 주택가격 폭등도 우려되니까 바로 그 지역을 채용 책임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께서는 바로 시장을 속출해야 인가 여부를 좀 조정해라. 1년간 버텨라. 이렇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 그때
요구할 때는 1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 4번에 1번이 그런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사업시행으로 정비구역 내 주변 주택이 현장에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하게 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청기가 시기를 좀 조정하도록 그 밑에 하급자들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았던 하급자들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가라. 따라가는데 그 조정 시기는 인가 신청일로부터 몇 년을 넘을 수 없다. 1년. 근데 저 세종시하고 그리고 제주도는 기초자산청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세종하고 제주도는 자기들이 직접 스스로 인가신청 받아가지고 1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조정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밑에 관리청계획 수립기준이 나와있죠. 이 시행자가 관리청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수립하냐. 이 관리청은 어마어마 중요하거든요. 분양처분을 행하게 한 구청계획이니까. 그때 자기 마음대로 A가 열채 달라고 하니까 여기 A가 이렇게 여기도 자기 거 해가지고 엄청 많이 투자해놔서 야 나 10개 달라 그러니까 10개 팍 줘버리고 분양할 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몽땅 줘버리고 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법에서는 야 관리청 수립할 때 이렇게 라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번 2번 3번 7번까지 다 묶어놔요. 1번부터 7번까지가 이 관리청계 수립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맞게 수립해가지고 가야 인가생활을 시장수 등이 인가를 내주겠다 이거죠. 1번이면 정전 후 토지 건축물의 면적. 여기 A가 정전 토지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 부시고 철거하고 다시 아파트 칠 건데 그 비슷한 자리에다 줘야 된다 한 말입니다. 그래 면적 이용 상황.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주택을 만들어주고 상가로 이용하고 있으면 상가줘야 그 말이죠. 면적이 적은 아파트에 따 주택이 있다면 적어주고 큰 평수에 살고 있으면 큰 평수로 줘라 이 말이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구석재 있었다 그러면 구석재 줘라 이런 것들. 면적, 이용상, 그 다음에 환경을 종합고려해서 대지건축물, 대지건축물 새 거예요. 새 것을 분양시장한테 배분해 주라. 2번 지나치게 좁거나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축물은 좀 더 넓혀서 주고 적은 것은 더 키워서 줘도 되고 큰 것은 줄여서 줘도 된다. 이걸 증왕권 감안권이라고 그래요. 더 늘려서 주고 더 줄여야 된다. 증왕권 감안권. 적은 것은 좀 늘려서 바꿔주고 큰 것은 좀 줄여서 바꿔줄 수 있다. 이걸 증왕권 감안권이라고 그래요. 그때 차익이 발생하면 청산 주고받으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시행견.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이나 정비구 지정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아예 현금 청산, 너 돈 받고 나가 분양 못 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네. 4번 재해상, 위생상 이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규모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서 토지에 가름하여 그냥 돈 주고 보낼 수 있어요. 보상 보고 보상 주고. 그리고 땅만 가지고 있어도 재개발할 때는 바로 건물하고 아파트하고 땅 지분을 묶어서 줘도 돼. 이걸 입청권이라고 그래.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5번 중요하죠.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바로 분양 시정 기간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수립합니다. 이때 아까 관리청계 수립할 때 분양 설계를 꼭 집어들어라고 했죠.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라는 전체 분양 설계 계획은 바로 분양 시정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수립하면 돼요. 분양 시정 기간 만료일 여기 갑이 여기 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갑동이는 그 자리에다 분양을 받아도 해야 되죠. 그 분양시정 기간 만료일을 기준해서 판단합니다. 이 사업장에서 사업할 때 오랜 세월이 흐를 수가 있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느 시점을 기준해서 이 분양설계를 하느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한다. 분양시정 기간 만료. 미안해. 분양시정 기간 만료일을 기준한다고 그랬죠. 분양시정 기간. 그게 나와있죠. 5번. 분양시정 기간 만료일을 기준해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6번과 7번을 특히 또 관심있게 받아야 돼요. 6번에다가는 원칙이라 쓰고 7번을 해야 되겠습니다. 6번이면 여기에 사업장에 A라는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 혼자서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자기 또 부인 애들 해가지고 가족들이 같은 세대원인데 가족들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에 무조건 가지고 있는 만큼 주지 말고 1주택만 주도록 이 관리청을 만들어라 이렇게 법에서 규제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현금 청산 받겠죠. 6번 그거 말이에요. 한 세대가 하나 이상의 주택을
또 하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몇 주택만 공급해라 1주택. 한 사람이 역시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하고 한 주택만 주라.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친구들이 여기다 공동 투자했어요. 근데 여러 명이 그 1주택 1토지를 공유하고 있어. 공유자가 주택은 하나인데 여기 주택은 하나인데 친구 10명에서 공동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공유자 아닙니까? 10개를 줄 필요 없어. 근데 이건 공유자 대표는 한 명에만 주면 돼요. 그래서 이 10명 있다면 정말 이때 분양신청할 때 싸움 붙겠죠. 누가 이걸 포기하고 누가 이 입주권을 받아갈 것이냐.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다 문제가 발생하죠. 아무튼. 그래서 공동 투자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 나와있죠. 두 명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몇 주택만 줘라? 1주택만 주는 거죠. 1주택. 여기 공유자 다 10개 받아가지 못해요. 하나씩. 10명 중 한 명만 바로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7번 의회가 있습니다. 7번 1주택에 대한 의회예요. 그래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두시고 중요 표현해야 되겠죠. 기억 보면은 두 명 이상이 여기에 1토지를 토지에 주택이 아니고 1토지를 공유하고 있어. 그러면 시도 조례로 주택 공배가 아니라 따로 정하고 있으면 조례에서 정한 대로 주택을 공유해도 돼. 합법적이에요. 니은 A, B, C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받아갈 수 있다. 그래, 거기 보면 과밀 억제권역에서 과밀 억제권역에서가 아니라 과밀 억제권에 속하지 않는 이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를 수도권이라는데 수도권은 과밀 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 이렇게 세 가지 권역이 있거든요. 그런 세 가지 권역 중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장소에서 재건축 사업에 토지등을 수리했다. 그럴 때는 그 소유자들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장소가 투기과유지구 주택법상 조정 대상으로 묶여졌다. 7조 사업신고를 받아가는 사업장이다. 그때는 1주택밖에 분양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기성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사도 1주택만 분양받는다.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들은 미안해. 비하고 C도 소유한 주택수만 받아갈 수 있죠. 근로자 숙소 기성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동거소유자도 소유한 주택수만큼 달라고 하면 줘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도 주택하고 장난 안 치니까 소유한 주택수만큼 달라고 하면 줘도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B. 분양 대상자별 정전토지 건축물 명세 사업신고 고시가 있느냐 기준한 범위.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정비법상 사업신고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해서 종전가 매기죠. 종전가를 기준으로 해서 A라는 사람이 이 사업장 안에 이렇게 싹 합해보니까 이게 8억이에요. 8억. 그러면 이 8억을 포함해서 2주택까지 받아갈 수가 있어요. 2주택. 하나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2주택까지. 하나는 뭐 30평이면 30평 하나 주고 하나는 60평이 아니라 60평 뒤야. 소형을 뜸으로 해서 1대1 1 플러스 1을 줄 수가 있어요. 종전가 범위 내에서. 또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종전에 큰 집에 살았어요. 그래 주거 전용 면적이 상당히 커. 200제곱미터다 그러면 그 종전에 주거 전용 면적 범위는 1 플러스 1 해가지고 두 개 달라고 하면 두 개 주셔도 돼요. 디귿이 그겁니다. 종전에 주거의 주택의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까지 공부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60제곱미터짜리는 바로 소유권 이종 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전매를 못하게 막습니다. 매매 증여 하지 말라. 알선도 하지 말라. 상소를 하는 것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리을.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한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실에 도입했던 건데 과밀 억제는 수도권이죠. 그리고 강남권의 음마파트 같은 데서 재건축을 하는데 3개까지 받아가라 이렇게 해버렸어. 3개까지. 그겁니다. 과밀 억제원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토지등록소와 소유한 주택수가 10개 있다고 하면 야 10개 내가 음마파트를 10개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3개 줘. 이렇게 하면 3개 주도록 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현 정권을 잡았던 세력들이 단서를 넣습니다. 야 서울에 다 투기과유를 증여해버리고 그래서 투기과유로 묶여버리면 3개 안 돼.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한 개만 받아가라 이렇게 규제하게 됩니다. 투기 과유주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최초 사업 신청인가 신청이 이루어진 재건축 사업은 그러하지 않다. 세 개 주지 말고
한 개만 받아가라 이겁니다. 자, 그 정도를 보시고요. 넘어가셔서 384페이지 보면은 관리처분 방법이 나오죠. 관리처분 방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꼭 하나 봐둘 게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관리처분교를 시행하는 주관계획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은 다음 방법에 따라 처리를 해라. 어떻게 하느냐. 거기 쭉 가다 보면은 동그라미 디귿을 중요표 넣으세요. 디귿 박스 안에 이 재개발이 됐든 주관경 개선사업이 됐든 정비구간의 토지등호소자한테 분양하죠. 이네들한테 분양한데 이 안에 있는 토지등호소자 재개발은 누구를 말해요?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토지지상권 말이죠. 근데 누구에게는 분양해주지 말라? 지상권자. 이게 두 번 나왔으니까 지상권자는 분양해서 제외된다. 그래서 분양을 받아갈 수 있는 자는 여기에 있는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는 분양을 받아갈 수 있는 대상자야 되지만 지상권자는 될 수가 없다. 이걸 꼭 중요해서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모셔서 385페이지 관리처분 인가 효과 나와 있죠. 이 관리처분 인가 효과는 중요표. 이렇게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신청에서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어떤 효과 발생하냐? 중요한 효과 발생하겠죠. 자, 기존 건축물 철거 본격한다고 그랬어요. 기존 건축물 여기 지금 사업장이 있는데 기존 건축물 있다 이렇게. 노 불안화된 기존 건축물 있다. 이걸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적으로 사용 수익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 수익을 법적으로 금지시킵니다. 금지시켜. 뭐가 있으면 관리처분 계획 고시에 따릅니다. 사용 수익을 못해요. 여러분이 여기 가버 사람이다. 자기 땅이다. 자기 건물이도 이건 사용 수익을 할 수 없어.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처분할 수 있어. 처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 소유권자면 갑이 땅에 대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소유권리로서 세 가지 권능이 있죠. 사용권능, 수익권능, 그 다음에 처분권능 있잖아요. 이 중에 이것만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 철거하려고. 사용수익은 못해. 언제부터 사용수익 못하냐? 이거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그래서 철거하면 돼요. 그래, 이때 이렇게 사용수익을 정지시키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정지되냐? 이게 중요해요. 자, 거기 체크합니다. 기존 건축을 철거해서 사업 시행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기존 건축을 철거한다. 니은. 근데 사업 시행에는 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전에도 붕괴될 소지가 있는 건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한테 동의받고 철거하자. 시장에서 철거받고 부실 수 있어. 철거할 수 있다는 것. 이때 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로 간주해서 권리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요표. 언제부터 사용수익 못하는가?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는 때부터. 언제까지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해 주는데 그날까지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가 있어. 바로 이 시행자야. 나 사업한데 아무 지장 없으면 너 사용해도 돼. 수익해도 돼. 라고 동의서를 주었다든가 아니면 아직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권리가 있다면 그네들은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에 있어도 사용수익은 가능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사용수익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자들은 사용수익 할 수 있냐? 넘어가면 사업 시행자한테 동의받은 자. 그리고 손실보상을 알려받지 못한 자들은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수익이 가능하다. 꼭 받으세요. 그 다음에 동그란 3번. 이때 이제 문제는 이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사용수익이 정지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용익권자들이에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이런 애들. 그때 자기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계약 기간 중에도 계약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진작만은 계약 기간이 아직 안 끝났다 그러면 반환 해지할 의무가 없으니까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어. 3번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걸 묶어놔요.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하고 미음을 한 묶음. 그래서 이 용익권자들을 권리 조정을 하는데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디귿 바로 전세보증금을 내달라고 금전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 때 금전반환 청구권 누구한테 행사하냐? 이걸 받으셔. 시행자한테. 시행자. 그럼 시행자가 원주인한테 받아야 할 돈을 대신 내줘요. 이걸 대입변제라고 그래. 대입변제하고 나서 어차피 전세계약 끝났다. 임대차가 끝났다 하면 어차피 보증을 진영이 세입자한테 내줘야 될 걸
나한테 주세요라고 이 시행자가 할 수 있어. 그걸 구상이라고, 구상. 니을. 그래, 시행자가 구상을 했는데 미음. 사업 시행자에게 구상을 당했던 원래 토의동서의 진양만이 응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자가 분양받을 대지권자입니다. 압류하면 돼, 압류. 압류하면 그 저당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서 언제든지 경매에다 넣어버리도록 허용합니다. 받으시고 저당권 꼭 하시고 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기억도 좀 봐주셔. 기억. 이 기억 보면 이렇게 관리청 인가고시에 떨어졌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 사용수익이 정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사용수익이 정되는 시점이 이거니까 이것이 있고 나서 여기에 있는 땅 주인들이 지상권을 설정했다. 민법 280조라 지상권 설정하면 건축물로 소유를 목적한다 그럼 몇십 년 보장해야 돼. 지상권 30년. 그렇죠? 석재 연화제였던 경강 건물로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 수목을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30년이 지상권 보장돼요. 일반적인 그 건축물은 15년, 공장은 5년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상권을 설정해 가지고 지상권이 보장되면 사업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관리 처분계 인가고시가 떨어지고 나서 이 안에서 지상권 설정계약 맺었다든가 또 주택 임차권 설정계약을 맺으면 2년이 보장돼 버리는데 그런 거라든가 또 상위법에 따라 상가 건물에 대해 상가 건물 임대차가 이루어졌다면 최단 전속기간 1년 많게는 10년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면 그 규정은 적용하지 않겠다. 뭐가 있고 나서 했다면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고 나서 했다면 그 말이 중요해. 기억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임대차 설정계약 이런 기간에 대한 최단 전속기간 규정이 거의 280조 민법 주임법 제4조 상임법 구조에 규정됐는데 그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상임법은 1년 길게 가면 10년까지 가버릴 수가 있어. 주임법은 2년 이것도 갱신하면 4년까지 가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민법 280조 이 아까 지상권은 30년 15년 5년이 가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세권은 1년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최단 전속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은 적용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뭐가 있었다면?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었다면 꼭 알아주십시오. 이제 남에는 쉬워요. 가로 2번 보면 이 사업 시행으로 조성돼 이제 사업했어. 다 밀어버리고 사업에서 예쁘게 철거하고 이제 대지 만들었어. 만들고 아파트 졌다고 가정해봐요. 아파트 공사 마무리됐다. 그러면 준공 검사 신청해서 준공인가 받아 이렇게. 그리고 공사료 고시해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분양받을 자에게 시행자가 관리처분계에서 정한 대로 공급을 해요. 이 공급할 때는 반드시 무슨 계획도만 하냐? 확정되어 있는 관리처분 계획도만 이 분양처분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무슨 계획에 따라 꼭 처분하고 관리하든가 관리처분계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토지등 소재한테 공급해야 무슨 계획에 따라 공급하느냐? 관리처분계.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사업 시행계획이라고. 그럼 틀리겠어. 사업 시행계획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87조 3번 의 조합원한테 분양하고도 남은 분양분이 있다. 자녀분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업 시행계획은 분양신을 받으면 분양신은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토의동호 소유한테 받았겠죠. 자녀분이 있다면 정관 시행주로 사업 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자녀분을 보루지로 정한다거나 보루지 혜택 아니면 조합원 여기 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다른 자 토의동 소유자 애의자 그러면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받으세요. 할 수가 있다. 자 그걸 좀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 넘어가서 보시면 389페이지가 나옵니다. 389페이지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가 이어서 보죠. 쉬었다 하겠습니다.